좋다 좋아. 사람들 많네 오늘. 아. 뭐야 이거 뭐야? 주전부리는 안 먹어요. 잠시만요. 아직 지금은 배고픈 게 없어서. 잠깐만요. 이게 뭐야? 한 개만 골라. 아, 아 저거구나. 자, 꿀타래. 꿀타래 오늘 추첨합니다. 네, 꿀타래 오늘 보내드려야겠다. 예, 네, 저번에 저거 겁나 보냈는데. 자, 추첨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보시고 채팅창 치킨다 말고 꿀타래단 구할게요. 네, 꿀타래단. 나 만약에 방송 끝까지 보는데 채팅 잘 쓰시고 네 잘하시는 분들께 치킨단 말고 꿀타래단을 구하겠습니다. 꿀타래단. 변아 진짜 너만 보낼 수도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아 근데 엄청 더운데? 아 팬오빠 이럴 때 드시고 싶구나. 오케이 팬오빠 하나 보내드려야겠다. 보내드려야지. 역시 역시 놓치지 않는 마인드 좋습니다. 꿀타래단. 꿀타래단 좋습니다. 타래단. 아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아 잠깐만 다리 아파. 오 나 발 잘못 걸을 뻔했어. 꿀타래단 구합니다. 꿀타래단. 자 오늘 만약에 진짜 채팅 잘 쓰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으신 네, 손 하시는 분들께 네, 꿀타래단 나눔할게요. 네, 손 손. 자 누군지 기억해둬야겠다. 누가 채팅 잘 쓰는지 기억해둘게요. 봐봐. 아 진짜 더운데? 색깔이 생각보다 나 생각보다 색깔이 그거야. 되게 공주님 같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좋았어요? 아 많이 덥다. 그러니까 좀 길어서 조심해야 될 거. 발 잘못 디디면은 요런데 잘못 디디지 않아요? 골로 갑니다. 예. 근데 엄청 더워요. 예, 장난 아니네요. 밖에가 날씨가 완전 미쳤습니다. 한복 어울리다고요? 제 좀 한복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걸을 때? 자 꿀타래단 손 킥뷰 손. 아 잠깐만 요건 뭐야? 와 과일도 요르근데 파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 우와 시식 가능하다. 야 시식 가능해. 먹어볼까? 아 나 사장님이 쳐다보고 계시다. 못 먹겠어. 먹어보라고? 아니 사장님이 계산대에서 체계단 속반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외국인 존내라고요? 그 와중에 그거 봤어요? 단속반 오빠 짠? 짠짠짠. 한번 먹어볼까? 과일 시식 먹어봅니다. 자 샤인머스킷. 자몽. 와 진짜 시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괜찮네. 샤인머스킷이랑 파인애플 괜찮네요. 멜론.
가도? 가본 거? 사갈까? 하나 살까 말까? 아 그냥 가야겠다. 맛있네요. 한바퀴 돌고 올게요. 네. 맛있다. 오 놀래라. 만들어줘 헤어진 다음 날에 알아줘. 오빠 한 잔 짠? 7개 단속반님 별풍선 12개 감사합니다. 짠짠짠 단속반 오빠 짠. 어? 나 캐리커처 한번 만들어볼까? 나 캐리커처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근데 캐리커처 하는 건 좀 시간만 같긴 하지. 나 다음에 캐리커처 한번 해봐야겠다. 나 여기 캐리커처 좀 귀엽네. 세기 과자요? 세기 과자? 세기 과자 맛있지. 어 어떡해. 아 나 이거 치마 조심해야겠다. 계속 밟아 내가. 발에 계속 걸리네요. 이건 뭐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꽂는 거지? 우와 스트랩이래. 폰 이쁘다. 네, 여기 목숨 것 같은데? 놀이기 아니라고? 야 이거 귀엽다. 이거 뭐야 이게? 오 귀여운데? 촉감이 좋아. 샤워타올인가?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되게 촉감이 좋아. 만지고 싶어 자꾸. 아 놀래라. 만지고 싶다 계속. 이건 뭐지? 아 커플링 실버 커플링 같은 거 하구나. 커플링 할 사람이 없어서. 아 팔찌 누가 내 팔찌 좀 사줬으면 좋겠다. 커플링 할 사람이 없어서. 선오빠 어서오세요. 팬오빠 저랑 선오빠 선오빠나 팬오빠 저랑 커플링 하실래요? 네, 우정 커플링 아니면은 진짜 커플링 하실 분? 커플링 하실 분 있을까요? 네 저랑 우정 커플링이든 무슨 진짜 커플링이든 좀 맞추실 분? 예 어때? 팔찌도 괜찮아. 커플 팔찌도 괜찮아. 커플 팔찌도 괜찮아. 난 연하고 좋다고요? 아지보다 연하면은 여기 있을까? 누나 이제 별로 개웃기네. 벌써 질려버렸대. 귀엽다. 야, 요거 귀여운데? 이 선물 하나씩 사갈까? 잠깐만. 한번 구경하자. 뭐 있는지. 커플은 말고 그냥 팔찌요, 오빠? 그냥 팔찌를 어떤 거예요, 오빠? 주어를 빼드셨어요, 오빠. 어떤 거? 예. 한번 보러 갈까요? 보러 갈까? 다 했어. 여기는 뭐야? 열쇠고리 같은 거 같은데? 귀엽다. 이거 좀 귀엽네?
엄청 오래 걸린대. 보지 마요? 알겠습니다. 야, 그냥 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갈게요. 네. 충동 구매요? 안 샀어요, 아직.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했는데 지금 산 거 아무것도 없잖아. 예. 네. 사는 척 하는 거예요. 예. 네. 아직 아무것도 산 건 없어. 사는 척척 중. 솔직히 안 갖고 싶어요, 저건. 찍지 말아나? 아, 찍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 아, 여기는 오히려 촬영해주시는 거 좋아할걸요? 왜냐면 홍보되니까. 예. 이거 보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면 살 수도 있는 거고, 홍보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예. 제가 무슨, 요런 데서 사지 말라고 하면은, 아, 찍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장사하기 싫은 거죠. 제가 무슨 뭘 사람을 찍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찍는 건데. 오, 잠깐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그 한복이 이 생각보다 거치장스럽네. 한복이 지나가는 물건들을 자꾸 스치고 있어. 인사동 계란빵? 유명해? 아, 근데 날씨 더운데 저거 먹는 사람 대단합니다, 진짜. 와, 나 차라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핸섬. 아, 너무 더운데? 아, 만드는 거 보고 먹자. 근데 여행지 와서는 가격을 따지면 어디든 못 갑니다. 예, 뭘 못 사 먹어. 가격을 따지면. 원래 다 행사하거나 어디 되게 몰리는 곳은 다 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은 없어, 이게. 그 집 앞에도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군데 있는데, 그 할인점 갈 바에는 밖에 안 나왔죠? 예. 이거 크레페. 누텔라 바나나 크레페, 딸기 크레페, 밥딸 크레페. 크레페야, 크레페.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 바나나 하나, 스트로베리 하나. 예. 크레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아, 난 또 시원한 건 줄 알았네. 나 콘 사진이 있길래 콘인 줄 알았는데 콘이 아니라 과자가 들어가 있어. 어우, 목 막히게 죽을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다. 계속 깨살 뻔했네. 아니, 사진이 페이크였어. 나 콘 있길래 나 콘인 줄 알았는데 크레페였구만.
어, 달고나 뽑기? 이렇게 큰 거를 이런 거는 월미도가 재밌는데. 아, 너무 덥다. 근데 엄청 더워. 어, 밖에 진짜 덥다. 햇빛이 안 떴는데 살짝 슬러시 먹고 싶다. 이런 데서 슬러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 슬러시가 각인데? 저거 다트는 뭐야? 옥수수도 팔고 무슨 다트도 있어. 뭐야? 추억의 뽑기? 이거 해볼까 한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뽑기 할까요? 자,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설치하고 네. 가려놓은 번호를 여기서 맞히는 거예요. 아, 가려놓은 번호를 맞춰서 여기서 만약에 당첨되면은 제가 받는 거예요? 소중대로. 아, 소중대. 네. 한번 해볼까? 응, 한번 해볼까? 온 김에 한번 해보자.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잠시 놔둘게요, 가방이랑. 네, 한번 해보자. 김준희님 어서오세요. 해볼게요. 자, 뽑기. 자, 간다. 자, 번호를 먼저 선택. 대왕 걸려볼게. 대왕은 이건가요? 네. 대왕은 위에 있는 거. 잉어랑 호랑이랑 네, 표본 같은 거예요. 네. 표본 같은 거. 한번 해볼게. 네. 자, 간다. 네가 번호 선택해. 자, 일단은 가로 세로. 어, 대각선 이렇게 안 되나요? 대각선 안 돼요? 대각선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자, 40번대 노려보자. 파란 색깔. 자, 요렇게 할까? 아,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하자. 간다. 이렇게 할게요. 걸립니다. 대왕 걸리면 어째 들고 다니냐고요? 밖에 나가 나중에 가져가도 돼. 자, 쓰세요. 자, 할게요. 네, 어디죠? 요건가? 간다. 간다. 쓰세요. 보전. 오, 잠깐만요. 다시, 이것도 실패인가요? 어, 놀래라. 어,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어서 하는구나. 44번. 오, 44. 아, 꽝이야. 7번. 꽝. 아! 꽝입니다. 아, 꽝이구나. 자, 여기 3,000원. 아, 3,000원. 자,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한 번인데. 야, 어째 이렇게 걸리냐? 다시 한 번이 중앙에 있고, 44랑 7번이 사이에 다시 한 번이 있어. 와, 진짜. 근데 이게 더 게이득인데? 야, 차라리 당첨 안 된 게 낫다. 귀엽다, 이거. 먹기도 편하네. 좋았어. 야, 긍정적인 마인드. 럭키 비키. 계좌번호 어디 있어요, 사장님? 어, 계좌번호 여기. 예, 오케이. 계좌 이체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여기서 자,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 네가 좋아하는 번호. 저기도 한번 봐봐. 네가 녹음 거를. 이체하는 동안 잠깐 구경해요. 이체하는 동안. 아, 말판 허락에 다트 두 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자, 여기서 자기 별이 언니 어서 오세요. 아,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하고 해요? 네, 이게 세트. 아, 한 번 한 번? 네. 그래서 3,000원? 네. 아, 좋아요. 여기다. 이거 뽑기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나 더. 내가 선택해. 아, 두 번 게임이 아니네. 자, 49번. 어? 42번. 설탕만의 별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아깝다. 설탕님 행복한 추석 연휴 아이고, 되세요. 언니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체해 됐어요, 선생님. 네. 3,000원. 자, 여기. 자, 해볼 거야. 자, 해봐, 그럼. 니가 듣고 싶은데 아무 데나 넣으면 돼. 누가 나한테 이쁘다고 했나? 어. 누가, 야, 오, 이쁘다 이랬어. 언니가 먼저. 하냐, 아니, 너 한번 같이 해. 그래서 너 하나 놓고, 너 하나 놓고. 그래서 한 번씩 보자고. 하나씩 놔. 같이 좋아. 한번 구경해봐도 되죠? 아, 한 번만 구경해볼게. 네, 혹시나 나 한 번만 보고 갈래. 너도 하나. 여기 어디냐면 방제 적어놨어요. 자, 여기 인사동 사거리입니다. 인사동입니다. 네, 방제에다 적어놨어요. 자, 너 하나 놓고, 너 하나 놓고. 자, 준비하시고. 자, 과연
던져야 돼. 자, 소스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과연. 자, 11번 꽝. 11번. 아, 까비. 자, 29번 꽝. 아, 아깝다. 야. 네, 꽝이네요. 아. 네, 오히려 작은 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긍정적인 마인드. 네. 꽝. 아, 그런 거 없나? 여기는 막 망치로 그, 저희 그 마산에 보면 저희 그 제 고향에 그 망치로 못 박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재밌거든. 그런 거 좀 놔뒀으면 좋겠어. 그것도 은근히 그 많이 하시거든요? 지나가던 남자들이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이거 오기가 생겨가지고 겁나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으면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좋을 것 같은데. 나 한 방에 박냐고? 나 한 방에 못 박더라. 생각보다 조준율이 안 좋아서. 너무 아름답다. 예. 아, 감사합니다. 들었지? 나 아름답대. 나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이쁨 받았어. 들었지? 세계 과자 할인점. 예, 썬누 오빠 꿀타래 드시고 싶어요. 오빠 꿀타래, 여기 꿀타래 있는데 한복이 사기라고? 봐봐, 내가 보여줄게. 과자 사라고요? 잠깐만요, 한복을 제대로 전시는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계좌번호 남기면 근데 계좌이체 해주려나 사람들? 한복 보여줄게. 아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때? 뒤에 머리가 이뻐. 뒤에 머리가 이뻐. 이거 입고 리액션 하면 재밌겠다. 공주필이라고요? 데이? 제가 좀. 근데 한복이 너무 더워요. 지금 날씨가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은 한복 입지 마세요. 저 방송이어서 입는 건데 약간 추석 분위기 내려고 그나마 입는 건데 언니 오빠들은 아 이번 그냥 추석 때는 그냥 그 설날에 입으시고 네 추석 때는 한복을 최대한 입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현기증 납니다. 예, 언니 오빠들 다쳐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진짜. 우와, 선생님 잘 어울리세요. 처음 보건 처럼 얘기하시네요, 오빠. 프리 오빠. 무슨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 우와, 태양꽃이다. 나도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태양꽃. 우와. 약과랑 이런 것도 파네? 약과.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아, 저 설탕이에요. 설탕이.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책을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들었지? 네, 한복 입으면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어. 실제로 보면. 한복 입으면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한복 입었을 때 좀 이쁘다는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해. 내가 한복 입으면. 여기 뭐 하는 거지? 나 궁금하다, 뭐 하는지. 뭐 마술하나? 뭐 하는 거지? 모양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 하트 모양 이용해서 마지막 마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지금부터 카드 안에 있는 하트라는 문양을 전부 찾을 거예요. 이렇게 빠르고 신기하고 어려운 마술이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A는 숫자로 1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숫자를 쓰죠. 2, 5, 1, 2, 3, 4. 한 단씩 나오니까 조금 지루하죠. 한번 가져가주세요. 뭐야? 다 가졌습니다. 네.
다음 카드 A라는 카드예요. 원하는 데 멈춰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 뭐야. 마지막 K라는 카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방법으로 나올 거예요. 나왔을 때 마음속에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마지막 K. 오케이 알겠습니다. 10. 아 너무 더워. 언니 오빠들 시원한 거 땡기네요. 시원한 거. 약간 요런 게 계량한복이죠. 언니 오빠들 계량한복. 나 다음에 설날 때는 살짝 계량한복으로 입어야겠다. 요렇게 좀 점잖아 보이게. 근데 약간 요거는 살짝 그 좀 이제 더 나이 먹어서 입는 거지만 좀 약간 젊은 층 세대에 입는 계량한복의 집을 찾아봐야겠어. 요거 너무 방송할 때 입기가 불편해. 계속 발로 밟아서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계량한복 집을 찾아야겠어 다음부터. 와 팥빙수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사랑과 나무 단빙 소영민이랑 곡순당 촬영 장소래요. 가볼까? 뭐야 여기 두부마을이란데? 인사도 두부마을. 여긴 처음 가보는데? 아닌가? 내가 여기 가봤나? 요런 데가 생긴 것 같은데. 여기 경주필 난다? 살짝쿵 경주필 나. 경주에 요런 데 있었잖아. 인사동에서 여기 길이 생긴 거는 처음 보네요. 쌍화차도 있고 전통 한옥 카페. 경주 온 느낌이야 살짝쿵. 고향 안 가. 나 이번에 고향 안 가요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이 예, 고향 잘 갔다 오십시오. 왜냐면 저 고향 가는데 10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추석 좀 지나서 내려가기로 했고 예, 전도 이번에는 안 붙이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설날 때는 내려가더라도 예, 추석 때 이번에는 저희 그 전은 안 붙여가지고 그냥 안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딨어 대체 팥빙수 집이? 두부마을? 팥빙수 집이 어디지? 아, 여긴가? 아, 여긴가? 카페? 형제 없어. 아, 지나쳤어? 아. 아, 유럽페이야. 유럽페이야. 내가 보고 왔어. 아까 입구에 있었어요? 아, 나만 못 봤나? 야, 길눈 밝다, 언니 오빠들. 되게 길눈 밝다. 무슨 나무였다고? 오, 그러네?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여기네. 눈 진짜 맑다. 아 너무 더워. 오케이 개념 문화대학님은 내가 무슨 한복 입는 거 보고 맨날 들어오시네. 아 더워. 아,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 구석탱이 있나? 구석탱이요? 네. 여기 아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네 그쪽 구석팽이 아싸. 안녕하세요. 지나가시는 분들 인사했어. 아 미친친이 아니세요? 아 네 혼자 아, 왔어. 혼자 오셨어요? 네 어디 아, 막 그러면 테이블을 띄워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잠깐 네. 아니 저기 주문 저기 카운트 안 쓰세요? 메뉴 보시고요. 네, 저기를 띄워드릴게요. 저 안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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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싸. 오,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요거 생긴지, 나 여기 와서 한 번도 여기를 본 적이 없었는데. 아. 한복 치마 다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손님, 죄송해요. 아 이쪽으로요? 아 근데 아, 중간이라 혹시 저기 끝으로 가도 될까요? 저 끝에? 어디요? 끝에요? 네 차라리 그러면은 저쪽이요? 네 네네네 파필수 하나 여기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때 엄청 잘 보여드렸거든요. 뭘 못 봐요. 그때 엄청 잘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아주 그냥 뭐 없이 그냥 나가시더만. 너무 좋다. 빙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다 볼게. 빙수 이렇게 있어. 기본 빙수가 19,000원, 망고 블루베리 빙수 20,000원이에요. 이거 이게 이제 19,000원이고 이게 20,000원. 하나만 주세요. 아,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사주셨습니다. 진짜 고맙게도. 대박. 사는 사람 있나? 서울 사시는 분 손?
서울 사시는 분 손. 내가 오늘 서울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서울 사셔서 이렇게 내 방송 보시는 거구나? 오케이 나도 프리즘을 켤까? 프리즘을 켜는 사람들은 살짝 그거 되던데 얼굴에 보정이 다 되더라고. 프리즘으로 켜는 사람은 얼굴 보정 잘 돼서 그 얼굴 하얗게 나오거든. 나와서 좋던데. 내 표정이 귀엽다고? 내 표정이 왜 귀엽지? 무슨 표정? 무슨 표정? 아니 그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들추되십시오 오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여기 조명이 별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제대로 된 추석은 내일이어가지고 예, 내일은 내일대로 또 방송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추석은 내일이야. 오늘이 아닙니다. 아, 정확히 내일이어서. 다섯바니 오빠, 지금 술 드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술, 짠, 같이 하시죠. 네, 술, 짠. 짠, 짠,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다 치워야 될까요? 어떤 거? 아, 네네네. 치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빙수 미쳤다. 망고 빙수입니다. 이게 2만원짜리 거의 밥값 하는 망고 빙수예요. 예, 안 나겠어. 근데 향이 미쳤어. 과일 향이 장난 아니게 나. 아주 먹어보세요. 다 드시면 배부르다고요? 향이 일단 좋네. 향이 좋습니다. 먹어볼게요. 혹시나 먹겠죠? 예, 뭐 설탕아 뭐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예, 설탕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너 더위에 쓰러지면 안 된다. 아, 맛있게 먹어라. 아, 그런 건 없겠지. 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조용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혹시나 그런 거 없으면 말고 넘어갈게요. 칭통방통연님 네.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먹어라. 예, 만나게 먹으라고 4개 감사합니다. 신통방통연 오빠 말고 혹시 없겠죠? 없으면 말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예, 5초 셀게요. 5, 4, 3, 2, 1, 넘어가. 다 먹겠습니다. 예. 예. 자, 나만 보면서 먹을게요. 왜냐면은, 예, 너무 멀어요, 카메라가. 넘어가. 넘어가. 또, 그냥 안 될 때 그냥 먹어야지. 예, 자. 나만 망고 팥빙수 보면서 먹어야겠다. 그럼 먹어봐. 근데 개 맛있겠다. 망고. 아지야. 아, 너는 줄게. 아. 아, 근데 보이지 않아? 신통방통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만나게 먹어라. 너 뭐해? 다음 배추 할게. 그거 내가 쓰는 드립이었는데. 예, 그거 내가 쓰는 드립이었는데. 여기 화질, 여기가 괜찮다. 이렇게 먹어야겠다. 좀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살짝 괜찮네. 좋았어. 좀 덥다. 더워서. 자, 아. 어? 어, 그러네? 열네 개 들어오네? 데이키드 오빠 오세요? 데이키드 오빠 오세요? 안녕하세요. 풀 디 아부드 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아, 30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30개를 갖다가 오빠. 예,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HD 오빠. 비록으로 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비록으로 많았던지 모르겠어. 방송할 때 19세 걸고 방송해야겠습니다. 저 그냥 원래 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실망하네요. 19세 걸고 방송해야겠어, 앞으로. 그러다가 치킨 줄 때만, 너 줄 때만 들어와가지고 우르르 들어와서 손소송거리고. 네, 이제 치킨 쓰는 사람들 챙겨야 된다. 아재 오빠, 혹시 그 꿀타래 드셔보셨습니까, 오빠? 아저 오빠 내 채팅 읽은 거 맞지? 제가 오늘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재 오빠. 내가 아재 오빠가 저한테 챙겨주셨는데 제가 아재 오빠한테 드린 게 없어가지고 오늘 하나 챙겨드릴게요, 오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예요? 요 빨간 색깔. 크랜베리요. 아, 크랜베리. 신통방송요님 에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크랜베리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야, 견과류 안에 들어간 건데. 나 견과류 안에 있는 거 크랜베리 진짜 좋아해서 크랜베리만 맨날 이거 골라서 먹었거든. 야, 크랜베리 때문에 견과류 먹었어. 아, 진짜요? 아주 오빠 혹시 당뇨 있어요? 당뇨? 원래 당뇨 있으신 분들 단 거 잘 안 드시잖아. 고혈압이거나. 저는 저혈압이라 단 거를 좀 먹어줘야 돼요. 몇 분이세요? 아, 근데 추석에 좀 씁쓸하네. 혼자 있으니까. 아, 나도 누구랑 같이 왔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혼자 있으니까 추석에 다들 가족이랑 오고 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쓸쓸하네요. 아, 갑자기 외로워졌어. 인생. 오빠, 외로워요. 쏘무 오빠. 네, 망고 빙수 먹고 있어요. 망고 빙수. 이거 맛있다. 망고 빙수 되게 맛있네. 어서오세요. 그쵸, 쏜노 오빠. 역시 망고죠? 쏜노 오빠가 저랑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들으시고, 빙수도 제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시고. 역시 취향이 맞아요. 혹시 그 5분 클리어 불가요? 불가.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 그 뭐지? 아, 클리어겠어. 아, 맞아. 둘이 먹을 양인데.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먹으러 와가지고. 네? 네 분이요. 네 명이에요. 그냥 천천히 먹고 그렇게 안 맞겠습니다. 예. 뵙기 때문에 내 위장 날리기 싫네요. 옛날에는 푸파를 많이 했는데 초반에 푸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위장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예전에 방송 초반에 막 20분 컷 해가지고 몇천 개짜리 막 투게더 푸파 이런 거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거 성공했는데 막 먹튀 당하고. 주문 좀 해주세요. 뭐지? 먹튀 당하고 막 신기동 짬뽕 푸파 이런 것도 뭐 먹튀 당하고 그래가지고. 네, 먹튀 많이 당했어요.
한 방송하면서 거의 멋티당한 것만 한 50만 개는 될걸요. 진짜 어떤 사람이 30만 개 미션 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미션도 멋티당하고 근데 너무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는데 멋티당했어. 어우동이 누구야? 어우동 닮았다는데 어우동이 누구예요? 네네 분이. 안녕하세요. 아 조선시대 절세 미녀가 있어? 나한테 그 뭐지? 나 한복이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매우 미녀스 상이라고 얘기하시더라. 어른들이 어른들이 어 진짜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진짜 그렇게 다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맛있다. 아 근데 머리 아파. 같이 먹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씁쓸하네요. 아 씁쓸하다. 다 가족이랑 왔는데 나만 혼자야. 나만 혼자야. 외롭습니다. 왜 나만 혼자야? 외롭다 외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맛있다. 망고비도 되게 맛있어. 선우 오빠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소개도 못하면 진짜 속 진짜 아프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투게더 한 통이랑 큰 거 한 통이랑 작은 거 두 통을 해서 총 세 통으로 봤거든요. 옛날에 방송 초창기 신입 때 그렇게 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 누가 전화 와요? 애인이요, 애인. 아 신길동 먹으러 갈 거면 일단 위장 보호제를 먹고 가야 돼요, 오빠. 위장 보호제랑 그러게 벌써 5시야?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5시냐? 내 인사동 말고 볼 데가 있나? 여기? 캔디 언니 어서오세요. 네, 다들 바쁘셔가지고 여기가 인사동이고 명동이 어디야? 가깝나?
아 맞다 언니들 오늘 바쁘지. 아 그치. 7개 단속 반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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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 가깝다. 명동이 가깝다고 내가 명동? 아, 잠깐만 나 채팅창 풀려봐야겠다. 여기 근처에 아 롯데 1탄 했었네? 한국을 대형 거를 반납을 하고 거기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 대형 반납하기 전에 명동을 가는 게 좋아? 아 서울에 지금 바글바글해요 완전. 그럼 30분만 더 있다가 반납을 하고 명동으로 이동하자. 아 돈이 아까워서 한 30분 더 입어야겠다. 아 옛날에 명동 가봤나? 명동이 어디였더라? 명동이 어디였지? 아 야시장 왔다 그치 야시장 들어왔지. 명동보다 신촌이 낫지 않냐고요? 신촌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다. 와, 나 고등학교 때 신촌 가봤는데. 아니, 내가 가봤나? 신촌? 사촌이랑 신촌 가서 노래방 갔던 기억밖에 없다. 저희 사촌 언니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토박이거든요. 예. 언니는 지금 뭐 하려나? 하, 쓸쓸하다. 쓸쓸하다고 했는데 직원이랑 눈 마주쳤어. 감자 지금 명동보다 신촌이 낫지 않냐고요? 왜 신촌이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신촌이 어떤 동네예요? 네, 신촌이 어떤 동네예요? 이제 오실래요? 나 배불러. 나 물 비쳤어. 아 도저히 못 먹겠다. 아지야. 한박해 그냥. 한복이고 나가지고 반납하자.